너 언제 한번 만나냐 영화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현실이 돼서 만났고요. 뭐 느낀 점이 많습니다. 좋았어요. 저 많은 걸 느꼈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고요. 하지만 씬 안에서 영화 안에서 부딪혀야 하는 서로 쟁쟁해야 했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모습을 선배님 앞에서 많이 감췄었고요.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벌써 영화를 찍기 수년 전부터 네, 선배님 뵙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선배님도 하시고 저도 우리는 언제 한번 만나냐 영화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현실이 돼서 만났고요. 뭐 느낀 점이 많습니다. 좋았어요. 저는 아까 감독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어떻게 보면 여타 영화나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왔던 어떤 그런 구조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색다르게 어떻게 하면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새로운 모습들로 이렇게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또 그 인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배우 개인적으로도 정적인 그런 악역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감독님한테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역할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